멋진 선물을 줄 거야. 자고 일어나서 크림 짬뽕을 먹을지 엽떡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엽떡 시켰어요. 짜자자. 와, 저도 비주얼. 와. 너무 뜨겁고 맵고 안녕. 너무 더워서 냉면 시켰어요. 근데 이거 기다리면서 남은 엽떡 좀 쪼서 먹었더니 딱 배부른데. 시원하고 맛있다.
뭐 먹는데? 역시 우리 집 곱창이 맛있어. 곱창 어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야, 우리 건배 한번 하자. 너무 좋은데? 엄마 배웠어. 엄마 산사춘이 있었는데. 문어 먹어. 와. 맛있어? 문어? 먹어, 먹어봐. 오빠 문어 안 좋아하는데. 맛은 먹어봐. 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이거 없어서 못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 집은, 야, 이거 육회도 있네. 초밥인데 맛있다. 초밥도 맛있다. 짠. 맛있다. 무지하고 맛있다. 그래 맛있다. 이거 하이볼로 먹어봐. 그래? 배부른데? 야, 뭐 먹고 배부른 거야? 아, 뭐야? 아, 오빠가 짬뽕에 밥 말아 먹었어. 짬뽕이 먹을 만하대? 단무지가 아예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단무지, 단무지가 제일 맛있어. 어제 아버님한테 응? 갔다 왔어. 좀 가져갈래? 아, 나 초밥 좀 먹어. 응? 초밥. 먹었어? 거기 뭐 없어? 응? 등심이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별로 없어. 괜찮아. 요즘 거기 되게 많이 맛있었어. 설악? 응, 설악 포유. 자. 오빠가 얼마 맛있지? 오빠는 잘 못 먹어. 오빠는 두 병 맛있지? 아, 두 병 안 먹어. 많이 먹지. 많이 먹어? 한마다 마시면 너 안 좋을 텐데. 이걸로 막 열무 쓰면 맛있겠다. 아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고소로운 넌 영웅이야. 나는 열무 이렇게 얘기 그냥 빨리 그냥 가. 그냥 너무 그래. 엄마인 줄 알까? 엄마 나 종강 언제냐? 이제 곧 아니야? 끝났잖아. 너 언제 와 서울? 뭐야 안 올 거야? 동강이 나 안 오는데 동원이. 왜? 야 훈장 이쁘고 나가야지. 나 동원이 놀러 다녀야겠다. 누나랑 놀러 좀 다녀. 아 너무 맛있나? 냉동실에 주꾸미 있으니까. 누구세요? 굽지 굽지 나박관 나박관 오랜만 감사해요. 제가 만든 소스인데 와 이거 좀 잘 만들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더라. 엄청 빨갛게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자기랑 오랜만 짜인데? 왜 그래 울어? 왜 안 울어? 얘가 진짜 미친놈이라니까? 찍어서 아 군모자 편 좋다. 하나도 안 얼얼하다 오늘도. 그 부산에서 엄청 막 우악 이랬잖아. 그거 엄청 샜어. 어때 볶기 마라 느낌은? 천국이지. 애들한테 그래서 마라 먹고 싶다 했었는데.
내일 상황도 봐보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펩시! 펩시 라이트로 감독. 진짜 폐업 위기면 나라도 먹어야지 자기야. 치즈소스 대박. 여기가 생각보다 술이 잘 들어가. 짠, 그니까 여기 장점은 조명이, 술잔으로 조명이야. 오늘 우리는 소주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먹어야 돼. 냉면은 안 먹어도 되고 쿠폰 가져. 그럼 나 냉면 그저께인가 먹었어. 좋아, 일단 잘 먹었습니다. 안녕. 2차에서 뵐게요. 오코노미야끼 맛있겠는데? 하나만 먹어볼게요. 딱 하나만. 크림 많지 않다. 근데 부드럽다. 크림은 약간 옛날 느낌? 응. 동물성보다 식물성 크림. 식물성 크림 많다. 근데 뭐 나쁜 기분은 아니고 좋은 기분. 와, 진짜 맛있어. 한 입 제대로 먹네? 아, 우장자 없어. 훔치면 미친 도란맨 있네. 안주 준비. 안주. 데리야끼를 뿌리는 것보다는 마요네즈 뿌려도 될 것 같아. 마요네즈가 짭짤해서. 나 그 생각 했어. 응응응. 이거야? 훨씬 낫지.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엄청 자극적이어서 많이 못 먹잖아. 물리는 맛은 아니야. 이것도 뿌려먹으면 맛있어. 저한테 좀 싱거웠어요? 아니면 뭐? 일단 짠하고 저희 이제 또 3차에서 뵐게요. 야무진 것 같죠? 원래 이렇게 좀더 마요네즈 센 슈퍼 치킨 느낌?
아, 슈플레 치킨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처갓이 치킨의 튀김 맛이랑 비슷해. 어. 그 밀가루만 묻혔을 때 그 약간 바삭아삭한 느낌 있잖아. 될까? Let me see you bring back back back. 오케이. 사람들이 노래는 못하면서 얼굴 믿고 나댄다고 막 난리야. 잘 먹었습니다. 안녕. 빼. 저희 노래 그 뭐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노래방 노래타운 노래방 그런 데 왔어요. 짠. 야, 온다? 맞아. 우와. 맛있다, 지혜야. 맛있네. 9,500원. 진짜 맛있다 오늘. 오늘 진짜 맛있다. 역대급인데.
과자랑 반새우를 만들어 볼게요. 다 쿠팡에서 시켰고 만들어 볼게요. 한번 그리고 끓는 중입니다. 이거 사왔어요. 반새우가 계란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반새우 가루에 강황이 들어있어서 노란색을 띈다고 해요. 1 이거 1 어두우니까 보이죠? 이 정도 색. 척추는 살짝 걸어줬어요. 단열로 안녕하세요. 지가 뭐냐 굴자냐 이거? 이건 반새우인데. 반새우? 소스는 이걸 찍어 먹어도 되고 소스 찍어 먹어도 되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완전 오나 언제까지 나쁘지 않을 거야. 맛있는 건데? 맛있는데? 맛있어. 거의 흡사해. 괜찮은데 사람만 먹으면 안 돼? 싫은 사람도 아예 못 먹던데? 애들 다 못 먹더라. 얘 뭐 동이 잘 먹었어. 먹기 먹는데 안 좋아해. 근데 한번 직접 가서 먹었는데 너무 잘 먹었는데 안 먹는 게 좋겠네. 야, 이렇게 뭔가? 뭐 저전부도 아니고 그. 야, 쌈이라 한 번에. 뭔가. 엄마 좋아. 식감도 맛있지.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야. 튀겨야 되나? 응? 상큼인데 상큼. 다 꺼내려면 6월 20일까지 꺼내야겠죠. 아, 그럴 수 있어. 야, 아까 그 아까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야, 뭐 배가 부르는 생각이 안 들지? 부른데? 부른데? 너 다 먹었어? 진짜? 그쵸? 나도 먹게. 너 먹으러 가다니 나도. 먹어. 와, 오, 이거 우리 끝났어. 이거 지금 깨끗해. 네, 맛집이다. 야, 진짜 상대도 남겨붙어. 잘했어요. 이거 하나 차리면 안 돼. 4시간 동안 만들면 망한다. 간만 타이루 한 번씩 세고 나는지. 이거 뭐야? 마구리 처음 봐. 뭐야? 아 근데 그렇게 돼 있대. 왜 이렇게 있니? 맛있겠다. 맨정신 설렁탕. 근데 이건 솔직히 맨정신에 먹어야 돼. 맨정신 아니면 새벽 3시. 고소. 술 취해서 먹을 때가 더 짠맛을 못 느끼나 봐. 그치. 저건 세 숟갈 넣어도 안 짜던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지? 우리 사장님은 고향이 별난들죠. 충청도 아니야? 충청도지. 어때? 어때요? 그래
자기는 아까 당황이가 제일 귀여웠어? 진짜 간만에 프사하고 싶은 캐릭터 생겼다 생각했어. 누님이야? 아 누님 아 친구라 가라 해야지. 아 그 누군가 다른 사람 있어요? 여보세요. 야 주인 있어요. 저거 마구냐? 아 여기 봐. 처음처럼 하나 이거 개맛은 아니다. 저 안에 이거 만들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넣고 5분 끓여줘. 많이 끓였어. 10몇 분 끓였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귀엽게 잘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딱 그 식당인데 약간 별점은 4.2. 정말 맛있다. 그냥 라면 사이라서 맛있었대. 무슨 살이야? 너도 닭다리 살인가? 지코가 선봉하기가 쉽지 않잖아. 아, 지코보다는 찐따이 땡겼어. 근데 양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닭 거의 한 마리일걸? 한 마리 배부를 수가 없잖아. 아, 한 마리 반이다. 엽떡 먹고 싶다, 그치? 엽떡 시켜 먹으려 했다. 아니, 아빠 이거 닭을 사놨어. 너 수육을 맛있는 거 알지? 식기 전에 갈 거 아니야? 아니지, 한번 맞고 가야지. 아, 운동 해야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